오늘의 주제, 수학 공부를 할 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방해 요소가 되기도 하는 두 얼굴의 존재죠. 바로 해설지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해설지를 봐야 하는지 아니면 보지 않아야 하는지, 본다면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소해줄 오늘의 수학 멘토를 먼저 소개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부에 재학 중인 수학 멘토 김태현입니다. 어려운 수학 문제를 만났을 때 외면하기 힘든 게 바로 이 해설지잖아요. 보려고 하니까 왠지 다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내 것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궁금증이 많았을 텐데요. 해설지를 보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해설지를 보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수학에서 중요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조건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의 조건을 해석하는 것이 수학 문제를 푸는데 가장 근본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조건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단순히 해설지를 본다고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했을 때 새로운 방법으로 또는 이제 여러 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발전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순히 해설지를 보는 것보다는 조금 문제를 여러 번 접근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평소에 문제 풀 때 수학을 다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학 문제에서도 일부분 또는 앞부분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 조건 해석 연습을 평소에 많이 해보면 수학적 사고력을 기르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해설지를 보시게 되면은 단순히 이제 문제 풀이 과정이나 심지어 수능같이 여러 번 보게 될 문제는 답만 외우고 넘어가는 경우들도 꽤 많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단순히 해설지를 보기보다는 문제의 조건을 하나하나 표시해 두고서는 그 조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이 되게 많습니다. 네, 맞아요. 고민을 하면서 약간 화도 나고 하는 스트레스 받는 그 부분들이 쌓이면 오히려 그게 머리에 잘 남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외에도 이 조건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놨다고 했는데요. 이 많이 쌓이는 조건들을 좀 정리하는 나만의 방법이 있었나요? 조건 노트를 만들었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이 조건 노트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었냐면, 문제 하나를 볼 때마다 조건을 하나하나 표시해 두고서는 이것을 노트를 하나 사가지고 거기에 옮겨 적거나 아니면은 사진으로 찍어서 따로 폴더에 저장해 두는 방식으로 조건 노트를 만들었었는데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조건을 하나하나마다 잘 해석했는지 못했는지를 판단하는 이후에 잘 해석했으면은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잘못 해석했으면은 세모 표시, 그리고 아예 단서를 찾지 못했거나 해석하지 못했으면은 X 표시를 해두고서는 나중에 이제 세모 표시나 X 표시를 해둔 것들은 따로 이제 잘 해석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아예 단서를 찾지 못한 이유를 그 조건 노트에 따로 작성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하면은 문제 해결 능력을 길 뿐만 아니라 조건 해석 능력도 길러지고 나중에 자기가 풀 수 있는 문제의 난이도도 계속 올라가는 것이 느껴졌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정말 좋은 방법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도 한 번도 해설지를 확인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까 전부터 해설지를 계속 보지 말라 해서 좀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해설지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조건 노트 속에서 세모 표시나 X 표시, 즉 조건을 제대로 해석했는지 못했는지를 판별하는 과정 속에서도 해설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풀이 과정을 다 생각해서 풀었는지 아니면 계략적인 풀이 과정만 대충 생각해서 풀었는지 이것들을 구별하는 과정에도 해설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 풀이 과정을 잘못 생각해도 답이 맞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를 구별하기 위해서 해설지가 필요합니다. 네, 맞아요. 잘 풀어낸 것 같아도 해설지랑 비교를 하면 나의 풀이가 틀렸는 때도 있고요. 몰랐던 문제의 경우에는 해설지의 도움을 받아서 생각을 해낼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고민을 한 후에는 해설지를 보는 게 더 도움이 되죠. 해설지를 덮어둬라 라는 말 때문에 해설지 저 멀리에 두고 절대 보지 않는다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요. 자신의 풀이와는 비교를 해보는 시간 꼭 가져야지만 실수하는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설지가 필요한 부분도 되게 많은데, 해설지를 딱 봤을 때 해설지가 길면은 또 보기도 싫고 아니면 해설지를 봤을 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사용했던 하나의 방법을 더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해설 강의를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해설 강의를 보면서 단서 하나가 나올 때마다 일시정지를 하고서는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은 단서를 하나만 보고서 문제를 푸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건 해석을 능력을 기르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크게 방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문제 푸는데도 화가 가지 않을 수도 있고, 이제
자기가 해결한 부분이 해설 강의에서 언급이 되면은 뿌듯함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도움이 되는 팁 같아요. 근데 이 해설 강의가 없는 문제도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해설지의 도움을 똑같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해설지의 한 두 줄 정도만 이렇게 읽으시면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스스로 고민을 또 해보는 거죠. 그래도 안 풀릴 수가 있죠. 그럴 때는 한두 줄만 더 보는 겁니다. 그렇게 힌트를 얻으셔서 스스로 어떻게든 고민해서 해결해서 마지막 마무리는 내 손으로 끝낸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런 다음에는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시면서 이 유형에 대한 팁들을 완벽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학 해설지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공부의 기술을 말씀드리는 시간인 만큼 최근 트렌드와 관련된 부분도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9년도나 20년도 수능부터 이제 최고난도 4점 문항의 난이도가 조금씩 내려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쉬운 4점이라는 이런 문항의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건 해석 능력이 더 중요해졌는데요. 이런 조건 해석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설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문제를 여러 방법으로 접근해보고 좀 더 많이 풀어보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근 4점 문항이 옛날 4점 문항보다 더 난이도가 어렵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옛날 4점 문항을 먼저 풀어보시고 그 이후에 최근 4점 문항을 접근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전문가 못지않은 조언인데요. 그만큼 유익한 말들이 오늘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보자면요. 첫째, 먼저 수학은 조건 해석이 핵심인 만큼 답안을 보지 않고 스스로 조건을 찾아보자. 둘째, 해설지는 문제를 다 푼 후에 정답과 풀이를 함께 확인하라. 셋째, 힌트가 필요할 땐 해설강이나 해설지를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넷째, 마지막으로 4점 문항 해결력을 기르는 것이 좋다.